네, 안녕하세요. 리비리입니다. 자, 잠깐만. 내가 지금 어디 보자. 드디어 이제 또 지난 편처럼 이제 보스를 잡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. 하여튼 잠깐만.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게다 네크로들이니까 로얄 발레온으로 좀 갈아끼자. 그리고 돈들을 싹 먹어주고요. 포션이랑 엘릭서도 챙겨주고 명예 훈장도 진짜 많이 먹었다. 스페셜 명예 훈장은 또그 깊이가 또 다르지. 여기 남는 아이템들은 꺼내다가 일로 옮겨주고, 얘도 팔아서 돈 벌어주고, 얘는 나중에 처리합시다. 나중에 처리하고, 얘도 나중에 처리하고, 일단은 레벨이 이제 137이나 되었잖아요. 이제 K키를 눌러주면은 화면 왼쪽에 퀘스트가 나옵니다. 저거는 이제 제 카드키 한번 찍어주고 인증 한번 한 상태에서 일일 퀘스트 누르면은 일일 퀘스트 수락이라고 이게 바뀝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? 지금 이게 보스 전투장 이동 주문서인데 얘 말고 얘가 얼마더라? 얘가 101원이고 어우 비싸다. 출금 100만 원 걷다가 일단은 10만 원을 바꾸고 여기서 야생 이동 주문서 얘를 써주면은 밖으로 나와집니다. 처음 장소예요. 그 사이에 동물들이 리스폰을 했네. 근데 동물을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몰라.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한 마리 잡아봐요. 100마리를 잡아야 되네요. 이 100마리가 왜 100마리냐?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다가 100마리라고 해놔가지고 100마리를 잡아야 되는 이런 미친 상황. 어떤 분이 댓글로 누가 뭘 적으셨더라고요. 뭘 잡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고. 그래, 이 동물을 100마리를 잡아야 된다.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지, 이제. 하지만 나는 일단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저는 저 마리수를 조금 줄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마리수를 어떻게 줄이냐? 게임 룰 해가지고 데이 카운트라고 있어요. 데이 카운트를 20으로 줄이면은 마리수가 20마리만 잡아도 되도록 바뀝니다. 물론 이거는 관리자 권한의 그러니까 게임 룰을 제어할 수 있는 서버장급 플레이어만 가능한 일이고 보통 일반 유저들은 그냥 얄짤없이 그냥 서버장이 하라면 하는 대로 100마리를 잡든 200마리를 잡든 저렇게 보면 이제 4-20 되죠. 참고로 저거 몇 숫자가 몇 가지 지원되냐면은 999까지 지원합니다. 그 이상의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999가 돼요. 보여드리자면은 99,999를 해놨어. 이 상태에서 아기돼지도 되나? 되네. 그러면은 999로 찍혀요. 그리고 반대로 1! 한 마리만 잡아도 된다라고 해도 최소값이 20입니다. 20 아래로 안 떨어져요. 일단 999인 이유는 옛날 메이플 스토리에서 그런 999 잡기 그런 게 있었어요. 지금 보통 동물 20대죠, 지금. 근데 20마리 잡기도 영 시원찮아. 아직 그게 쉽지가 않아. 일단은 기본값은 100입니다.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잘 알도록 하세요. 여러분들이 투표한 수치입니다. 무엇보다 그리고 동물 사냥 퀘스트는 쉽지가 않아. 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에 스폰을 잘안 하기 때문에 진짜 아마 이 서버가 열리면은 동물 헌터에 엄청나게 진짜 열을 올릴 겁니다. 거기다가 서버 맵이 또 한정적이란 말이에요. 움직일 수 있는데 범위가 한정적이야.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다른 생각을 한다면은 동물을 키워가지고
LK용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, 일단은 이 풀을 캔다고 해서 일단 씨앗도 안 나오고, 씨앗이 안 나오니까 밀도 못하고. 물론 지금 그 예전 영상에서 그 폐광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, 일단은 자연지형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NPC 마을을 찾을 수 있긴 하는데, 근데 그건 또내 테스트니까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, 여러분들 플레이하는 서버에서는 아예 그냥 안 나오게 막혀 있을 수도 있고, 그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. 아무튼 지금 보면 이제 바닐라 몬터 사냥도 20마리 중에 지금 두 마리 잡았어요. 이거를 원활한 테스트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? 스폰, 피그. 일단은 동물 사냥 다 마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명령어로 다 꺼내봤습니다. 마지막 돼지 한 마리 어디 가니? 아이씨, 도망가네. 일단은 다시 소환. 자, 마지막 돼지 잡는 순간 동물 사냥 완료하면서 퀘스트 리워드라는 걸 받습니다.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. 지금은 아직 저게 아직 조합법이 없는데, 저거를 그걸 해줄 거예요. 그 경험치 같은 걸 주도록 할 생각입니다. 그러면은 좀 열심히 하겠죠? 왜냐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경험치를 쉽게 얻을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다 얘네들은 레벨 50대까지만 경험치를 주고, 지금 제가 137이라서 경험치를 일절 주지 않아요. 1도 안 줘. 그냥 0이야, 0. 아까 여기 못 봤는데. 일단 제가 지금 열심히 좀비를 강제로 소환을 해가지고 저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럴 거였으면은 지난 첫 번째, 두 번째 영상에서는 왜안 보여줬냐라고 할수 있게, 왜 소환을 안 했냐라고 할수 있겠는데, 철이 나오네, 이것이. 이러면 안 되는데. 솔직히 그냥 철 나와도, 근데 여기 서버에서 철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어. 없어. 진짜 조합법이 없어요. 왜냐? 제가 바닐라 조합법을 다 빼버렸기 때문이다. 바닐라 조합법이 단한 개도 없어요. 이렇다면은 이제 퀘스트 리워드. 바닐라 몬스터 사냥 1일 퀘스트. 이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이 일일 퀘스트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보스만 안 잡고 밖에 지상으로 나와서 몬스터 잡겠지. 자, 그러면 이제 또 하루가 지났다고 가정하고, 하루가 지났습니다. 보스도 좀 가득히 찍고 인증, 그리고 보스 소환 상자. 그러면 보스가 또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, 자, 이제 또 보스를 잡으러 보스 전투장 이동 주문서를 사용. 그럼 일로 이동됩니다. 사용. 항상 보스 전투 장소에 그 외부가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, 이제 외부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. 완전히 고립되고 꽉 막힌 공간이에요. 이 블럭들은 베드락급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. 절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. 잠깐만, 죽겠는데, 이거. 엘리스도 괜히 집어넣었다. 잠깐만요. 내가 죽는 거는. 아이씨, 진짜.
엘릭설 또 왜 집어넣어가지고. 죽으면은 최종 데미지 최대치력 저 값은 그냥 개뻥이고 그냥 꽝돼요. 그냥 완전 그냥 확. 그리고 일단은 사망 페널티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.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 시간을 또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걸로 합시다. 일단 보스전 카드키 있으니까 1일 퀘스트를 다들 다시 받읍시다. 어? 이미 수령한 퀘스트 하루 지났는데? 아 버그다 이거. 하루 지났는데 퀘스트 갱신이 안 돼. 에이.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펙트 클리어 한번 할게요. 그리고 세팅 다시 해줘. 다시 쏙 밀어 넣으면 돼. 저기 세팅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팅 값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여기 채워져. 어디 보자. 일단은 네크로 무기가 많이 달았으니까 일단 다른 네크로로 일단 갈아끼고. 다른 무기 안 나왔냐? 로얄 발레온 무기라던가 시그너스 무기는 안 나왔어? 아이씨, 이럴 땐 또 운 두렵게 없네. 일단은 가면은 아마 보스가 소환되어 있을 거예요. 그냥 가서 잡으면 됩니다. 이렇게. 오케이.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내가 테스트하면서 느꼈는데 내가 죽어도 주문의 흔적을 떨구더라. 난 그건 진짜 좀 기가 막히더라. 진짜 플레이어가 죽어도 아이템을 떨고. 아 이건 권장 레벨이 꽤 높네. 오, 또 죽을 뻔했다. 와, 빡세다, 빡세. 저 그냥 다시 그냥 그걸 할래요. 일단은 테스트니까. 아, 진짜 너무 빡세다, 진짜. 나 계속 포션 빨면서 하다가는 내가 네 명이 못 살 것 같아. 자동 패 포션 펫 효과. 이거 넣으면은 좀 편안하게 보스를 잡을 수 있어. 물론 좀 사기이긴 한데 괜찮아. 아 매그너스가 생각보다 권장 레벨이 높구만. 레벨업 1업만 한 몇 2업만 하면 되긴 한데 원래는 권장 레벨에 맞게 아이템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는데 최근에 권장 레벨을 변경을 했는데 아이템을 지급하는 데는 내가 안 받고 나가지고 저것도 솔직히 저것도 버그죠. 결국은 버그 천지야 지금도 아직도 진짜. 아 진짜 이놈의 버그는 진짜. 여러분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버그가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근데 안 괜찮아요. 아 잠깐만 나 토포 엘릭서 또 집어넣었어. 아. 이거 얼마짜리? 이거 100만원짜리에요 이거. 아 포션 넣고 없었어. 아 또 이동하려면 또 100만원 소모되는데. 잠깐만 일단은 버프 주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애들이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